자, 6월에 무토를 보겠습니다. 6월이면은 무토가 미토를 만나는 거죠. 아직은 화기가 있는 토지만 역시 그렇게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토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이 뜨겁진 않겠죠. 그래서 가을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토기 때문에 물은 아마 적게 필요해서 개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토가 토를 만나니까 강화가겠죠. 그래서 갑목으로 좀 소토를 시켜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뭐 필요할 경우는 병화는 필요하면 쓸 수도 있겠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자 이런 용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6월 무토는 우 만납니다. 하 여름의 건고 말라 비틀어진 그 여름에 말라 비틀어짐을 만나게 된다. 미토가 지금 바짝 메마른 토잖아요. 그래서 선간 계수 먼저 계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차용 병화를 쓰고 갑목을 쓴다. 그렇죠? 자 계수가 먼저 나오긴 나오네요. 여름철이라서. 자 사라우 평지를 보면 5, 6월은 동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화염토죠. 화가 뜨겁고 토가 메말라 있다 그 말이죠. 화염토주의 시기다 그 말이죠. 5월에 있어서 병은 뭐냐면 너무 뜨겁죠. 그래서 재화염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 그람으로 용 임수를 쓴다고 그랬죠. 5월에는 임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6월은 뭐냐면 미토예요. 그래서 병은 재토죠. 토가 메말라 있어요. 토가. 여기는 화가 염이라면 여기는 토가 메말라 있다는 점이 병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용계 계수를 써서 토를 좀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수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계위 우로지수라고 그랬죠. 하늘에 비와 이슬에 물이다. 그래서 그 여름에 대학교 때 장마 소낙비 한 번씩 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게 필요하다 이야기죠. 여기서 참 좋은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5월의 병은 뭐냐면 5월이기 때문에 화염이다. 불이 뜨겁다. 6월은 미토기 때문에 뭐다? 토가 조율하다. 토죠. 병은 토가 메마른 데 있다. 5월은 병이 화가 뜨거운 데 있다. 그래서 화가 뜨겁기 때문에 임수를 쓰고 토를 메말라기 때문에 계수로 우로지에서 좀 소나기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좀 적셔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오히려 좀 명쾌하기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선계 먼저 계수르가 쓰고 차 그다음에 병화 갑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계수 쓰고 그다음에 병화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선유 계수 먼저 계수가 있어야 되고 연우 그라 그 다음에 가용 병화 혹 갑목이다. 그 다음에 병화와 갑목을 쓸수 있다는 것이다. 무게 만약에 계수가 없다면 수 비록 유병갑 병화와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능용냐라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개하는 뭐죠? 미월이죠. 여름철에 그 끝자락에 있는 미토는 개하토는 성질이 건고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즉 마땅히 우로 자윤지 우로 이슬 비와 이슬로 자윤 촉촉하게 적시어서 윤택함을 얻게 한 후에야 희 반가워한다 양화는 뭐죠? 병화죠. 병화 즉 용병화 그런 즉 양화를 반가워하는데 양화라고 하는 것은 즉 뭐다? 병화를 쓴다는 것이다. 희 반가워하는데 소벽 즉은 용 갑목이다. 갑목이라고 그랬죠. 소벽은 그래서 소벽은 갑목을 말한다. 갑목. 자, 소는 땅을 헤집고 들어가는 거. 벽은 갈라치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무계겸병. 만약에 계수가 없고 병화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바짝 마르겠죠. 그런 즉 항토 초탁. 그렇죠? 높은 토. 앞에 우리가 무토라 뭐라고 그랬죠? 항지토라고 외우면 되죠. 고항지토.
높은 터란 거죠. 산, 항토, 즉 무토가 초, 탈초자에 탁, 깨질 탁자죠. 터질 탁. 그러니까 뭐가 터지면서 이렇게 불이 꾸며 막 터지듯이 탁탁탁탁 그러면서 그 소리 있죠. 그래서 초탁. 타면서 터지고 땅이 그래서 무계견갑 개수가 없이 갑목을 보게 되면 그런즉 목성 자번 목성은 어떻게 해요? 목도 스스로 자번 타버린다 그 말이죠. 고 그러므로 필 반드시 이 계위선야라 계수로서 선을 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계수로서 선을 삼아야 한다 그 말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무계이유임수 만약에 무토가 미월인데 임수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럴 경우도 무방할 게 보여요. 여 무우로지택 자 비와 이슬의 그러한 택 그러한 연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관계지효라라 관계가 뭐예요?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계수로라고 하죠. 관계지효라 관계를 끌어다 쓰는 것 같은 효야, 효양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역가용, 그래서 쓸수 있다. 즉 계수가 아니고 임수도 무방하다 얘기죠. 자, 또 그다음 원문을 보시면 계, 병, 양투. 자, 사월, 아 사월이 아니죠. 무토죠. 무토가 미월인데 병화와 계수가 이렇게 양쪽에 투출되면 과갑 중인 과거 급제자 중에 중인 한 사람 사람이다 그러죠. 과거 급제할 사람이다 그러죠. 과갑 중인 과갑 중 그러니까 과거 급제한 사람 중에 1인이라 사람이다 그 말이죠. 혹 유계 무병 근데 만약에 계수만 있고 병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견, 갑, 허, 수재. 자, 갑목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수재가 될수 있다. 수재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말단 미관직이나 아니면 지방의 향시 정도 합격해가지고 그 정도의 그 중앙 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는 될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무갑, 약부. 만약에 갑목이 없으면 이 갑목이 없으면 재성이 있게 되면 약간의 부자는 될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혹, 유, 병, 무가에. 무게다. 이번에 개수가 없고 병화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겁지 않아요? 너무 뜨겁죠? 그러면 가도사문. 가도사문. 자, 이게 화토 중탕은 뭐라고 했어요? 화토는? 뭐라고 했죠? 이건 승도라고 했어요. 승도. 스님의 길이란 말, 종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도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짜 선비예요, 가짜 선비. 그냥 출세라든가 뭐 어떤 자기의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선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가짜의 도를 추구하는 선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의식 파족, 의식은 제법 적하다 그 말이죠. 혹 계투 신추 만약에 계수가 투출하고 신금이 있으면 괜찮겠죠. 금생수를 해주니까. 혹 계. 신 이렇게 있으면 금생수이잖아요. 신투출하면 이도필지재. 자, 키는 뭐요? 날카로운 칼이죠.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칼로 붓을 삼아서 쓰는 인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모이로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무계병자 계수와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상인 보통 사람이고 야구 무갑 또 갑목도 없어요. 그러면 하천지배 이렇다 말이죠. 그래서 갑병 계가 다 있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둘 중에 뭐 병화라든가 계수가 없으면 상인이고 갑목은 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목이 없으면은 하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라고 편지를 보겠습니다. 자, 무토가 미월인데, 자, 갑, 병, 개. 이세 개가 다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개, 병, 양, 투, 이, 불상해. 자, 개수와 병화가 두 개가 양, 투, 투출되어 있는데 불상해.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면. 왜냐면 수국화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수화, 득이, 기재. 수화, 기재가 이루어지고 수화가 기재를 얻어서 자족, 과갑 중인 스스로, 자시, 분명하게 이것은 뭐다? 과거 급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말이고, 개갑 양투. 이번에는, 개병이었다면 이번에는 개갑. 이렇게 있으면, 개갑 양투. 그리고 무병, 병화가 없으면, 이 말이죠. 병화가 없으면, 재해장살이라 수생목 한다는 거죠. 재해성이 살을 생해주는 거죠. 여귀 유지인 유지위진이라 마다 뭐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유개이 무가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무갑 갑목이 없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전용 재성 이 개수만 쓴다는 거죠. 재성만 쓰기 때문에 근가소부 겨우 부자만 될 뿐이다 그 말이죠. 이재 재물로서 무식상지생 식상이 생해주지 않는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 재성이긴 한데 무식상지생 식상이 식상의 지생 생조가 없는 재물은 불능취귀하라 귀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얻는 힌트가 뭐냐면 자, 재성이 있는데, 재성은 뭘 생해줘요? 관을 생해줘요. 재생관이잖아요. 근데 재성이, 관을 생길 정도 되려면 재성이 많아야 되겠죠. 재성이 많으려면 뭐 있어요? 식신생재가 되죠. 식상, 생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성이 관에까지 가서 이름을 떠치려면, 요게 재성을 생해줘야 관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식신생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다? 관이 없어도 별수는 할수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의하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무식상 지생 불능 취귀하라. 식상이 없는 재성은 귀함을 취할 수가 없다. 귀하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의미할 거니까. 그래서 식신생재가 되어야 식신생재가 되면은 관이 없더라도 재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갑은 아니겠죠. 과거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뭐 이거는 2로가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과거 시험이 과거에 나가는 거겠죠. 다른 방법으로 정기에 진출하거나 관리가 되는 걸 의미하겠죠. 재성으로 돈을 쓴 거니까. 그래서 식신생재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거예요. 식신이 있으니까. 재성은 딸랑 그냥 재성만 있다 그러면 재물만 딸랑 있는 재물이 되는데 계속해서 재물을 만들려면 뭐예요? 끊임없이 만들려면 식신생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재물을 많이 만들면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뭘 생각했나요? 관을 생각하죠 사람이. 그래서 이럴 때는 관도 생길 수 있다. 근데 관이 없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이런 경우는 2로 다른 방법으로 관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이걸 가지고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조풀이 할때 식신상자 잘 된다. 그러면은 돈이 많겠구나. 돈이 많으면 명예도 생각하겠구나. 뭐 선거에 나갈 수도 있겠구나. 관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정계에 나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그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어도 뭐예요? 명예. 어떤 무슨 모임에 회장을 하겠구나. 돈 출연은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300만 원 낸다든지 100만 원 내고 회장에 취임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겠구나. 또 회장 되면 뭐 이렇게 기탁금도 내고 막 이런 식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되겠죠? 자, 무계유병. 자, 무토일주가 미월인데 개수가 없고 병화만 있으면 조율하게 되겠죠. 그러면 항양저토 높고 양이니까 뭐죠? 이거는 무토가 뭐라 했어요? 고황지토라고 했잖아. 고황지토. 병화는 뭐라 했어요?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 태양지화라고 했잖아. 이렇게 오면 돼요. 무토는 고황지토. 병은 태양지화. 그건 뭐죠? 이게 두개 합친 거겠죠. 항양, 그렇죠? 항양 토, 조토, 메말라 있는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양 조토, 그래서 호무생이 도대체 살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평고지상 한쪽으로 치우쳤어. 온통 화토가 뭐예요? 화토중탕하죠. 그럼 뭐야? 이건 뭐죠? 사막, 뭐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이라고 할까? 그냥
뜨거운 열기만 가득한 토란 말이죠. 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다?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편고지상이기 때문에 부족치아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투신, 만약 이번에 이런데, 만약에 개수가, 무토가 이 미월에 있는데, 이때 개수가 투출되고, 신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척척함을 적셔주고 신금이 금생수로 계속해서 물을 대주는 거죠. 마르지 않게. 그러면 그런 즉 위 상관생제가 된다. 그렇죠? 상관생제 되죠. 상관생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 할 수 있다. 종 따를 수 있어요. 이로 다른 방법으로 진신 몸이 앞으로 나간다. 무슨요? 벼슬길에 나간다 그 말이죠. 그거를 따를 수 있다. 돈이 생기면 이로 그 이로로 뭔가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부중취기.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가운데 귀함을 취한다. 즉 돈으로 뭐를 귀함을 산다. 뭐 아니면 명예 타이틀도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돈 잤으면 어떤 모임에 회장할 수 있잖아요. 회장. 그 다 귀함으로 보면 되겠죠. 약 만약에 개병, 개수와 병화가 갑목이 구무 함께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죠. 즉 기위 그러한 경우는 평용진, 평용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다. 무의 의심할 바가 없다. 그 맞아.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혹 토다 득 갑일추 갑출 토가 많아요. 토가 이렇게 많아요. 무토가 미월인데 또 뭐 미토가 또 있고 밑에가 뭐 축 축이 있고 막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축이란 말은 없지만 이래서 토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갑목이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목극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갑출 그러면 그 다음에 불견 경 갑목을 극하는 게 뭐예요? 경금이나 신금이겠죠. 이게 없으면 갑목이 극을 하겠죠. 그러면 위인 이러한 사람은 뭐다? 작사 헌앙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헌앙. 헌앙이 뭐예요? 지펀자의 발그랑자. 그래서 풍채가 좋고 이 당당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됨이 헌앙하다. 풍채가 좋고 의기당당하다는 거죠. 위기가 뭐죠? 위풍당당. 위풍당당. 위풍당당하다 그 말이죠. 성정은 근신. 그 삼가근자에 뭐죠? 신자는 저기 삼가신자예요. 그러니까 삼가하고 그런 게 없. 삼가하고 상관다는 성정이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스럽다. 즉 불현양. 현은 드러내고 양은 날리다. 날리는 것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역 또한 문장, 문장이 경세, 세상을 깜짝 놀라게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문장이 뛰어나다 그 말이겠죠.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가 많으면 고집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목이 목극토로 탁 해주죠. 토를 갑목이 무토를 극을 해주죠. 그러면 명예가 드러높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식신상관이 오면 안되겠죠. 경신금이 와서 극을 해보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보여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람됨이가 굉장히 일을 함에 있어서 작사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헌앙 위풍당당하다 그 말이죠. 풍채가 좋고 당당하다. 성정은 근신 매우 근신하다. 조심스러울까요? 오히려 막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불즉 불현양 드러높이지는 못할망정 역 또한 문장 경세 그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약 만약에 토다 토가 많고 이 득 갑출 갑목이 투출되면 일살 독투. 자 일살은 뭐예요? 갑목 하나가 그 말이죠. 갑목 하나가 투출되어 있으니 토가 많은데 갑목 하나 딸랑 있으니 불견 경신 극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뭐예요? 근금목 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하지 않으면 필시 반드시 유자귀인진이라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다만 수 모름지기 유임계지제 자배. 자 이때는 뭐다? 갑목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토는 너무 강해요. 뿌리를 뚫고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럼 이걸 뭐다? 땅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뭐다?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땅을 적셔주기도 하고 뭐예요? 수생목으로 갑목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거죠. 목마를 때 물 좀 마시고 하세요 하면서 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바야흐로 유현
현양지망이라. 이 날리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망, 그러한 것이 있게 된다. 소망이 있게 된다. 명망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유, 갑, 무, 개. 갑목만 있고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목이 뿌리내기 힘들겠죠. 그러면 허명, 허리이.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그 역할이 된다 안 된다? 역할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다? 이게 가짜 이름과 가짜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가짜 이익만 있을 것이다.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다. 뭐 신기루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요거를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수를 쓴다. 개수가 자기 되고 금이 쓴다. 금이 뭐가 되죠? 차가 되고. 자, 개수는 뭐죠? 재성입니다. 무토한테. 신금은 뭐죠? 이거는 식신생재가 되죠. 식상이 되죠. 금처 수자. 그 다음에 병화를 쓴다. 병화를 쓰면 이게 뭐죠? 자식이 되고 병화를 생하는 건 목이죠. 목이 뭐가 된다? 차가 된다. 차는 뭐가 되죠? 관살이 되죠. 병화는 뭐가 되죠? 인성이 되죠. 그러면 목처 화자가 되죠. 용갑자 갑목을 쓰는 경우는 또 갑목을 쓰는 경우는 이게 자식이 되고 이게 수가 뭐가 돼요? 처가 되겠죠. 수는 뭐죠? 재성이고 갑목은 관살이 되겠죠. 그래서 수처 목자가 됩니다. 6월 무토는 불리 계병갑 불리 계병갑 계수와 병화와 갑목으로부터 위용 쓰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용계자 자, 용계자, 계수를 쓰는 경우는, 여기 있죠? 계수를 쓰는 경우는 식상이 차가 되고 재성이 자식이 된다. 그렇죠? 용병자, 병화를 쓰는 경우는, 자, 이게 자식이니까 요거는 뭐죠? 인성이고, 요거는, 관사죠. 관살이 차가 되고 인성이 자식이 되죠. 관살 위, 처, 인위자, 인성이 자식이 된다. 용갑자, 갑목을 쓰는 경우는 요게 관살이 자식이 되고 재성이 차가 되겠죠. 제위처, 관살위자. 이게 되죠? 이거는 뭐 만들어 보면 다 나오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본문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